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홈팀 선발 류현진이 칼날 같은 제구력을 뽐내며 타자들을 압도합니다. 이에 맞서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원정팀 선발로 나선 문동준은 시속 150km에 육박하는 강속구를 뿌리며 맞불을 놓습니다. 선수들의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한 한화의 첫 자체 청백전에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과 차세대 에이스 문동주의 역사적인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류현진이 이곳 대전 한화구장 마운드에 선 건 지난 2012년 10월 이후 11년 5개월 만입니다. 한국 에이스를 대표하는 신구 에이스 맞대결에 경기장엔 수십 명의 취재진들이 몰렸고 한화 자체 생중계에는 역대 최다인 7만 명이 넘는 팬들이 동시에 접속해 폭발적인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류현진은 직구와 커터, 커브, 주무기, 체인지업 등 모든 구종을 섞어 46개를 던지며 3이닝 1실점을 기록했고 최고 구속은 143km까지 나왔습니다. 편하게 던졌었던 것 같고요. 50개를 던지려고 준비했었는데 그 정도 채운 것 같아서 네. 오늘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생각하고 최고 구속 148km의 직구를 앞세워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판정승을 거둔 문동준은 결과보단 과정이 중요하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칭 내용으로 봤을 때 제가 졌고요. 네. 사실 이런 경기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과정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오늘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청백전에서 호투를 선보인 류현진은 오는 12일과 19일 두 차례 시범 경기에 나서 최종 점검을 마친 뒤 오는 23일 LG 트윈스와 원정 개막전에 출격합니다. 4일 쉬고 12일 날 기아전에 선발 등판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단 한 69 내 전후 정도. 한화는 이번 주말 삼성 라이온즈와 경기를 시작으로 시범 경기에 돌입할 예정인데 입장권이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는 등 시즌 개막전부터 류현진 효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